스마트폰을 빼서 펠티어 소자 냉각판이 있는 부분은 18도 정도로 확인이 되네. 네, 저는 내가 관리한다. 안녕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마트폰 충전을 위한 거치대 한 개 정도는 갖고 계실 텐데요. 물론 충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내비게이션 같은 앱을 이용하려면 꼭 필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전을 하다 보면 스마트폰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대부분 하셨을 겁니다. 스마트폰은 충전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지속되고 반복이 되면 충전 속도가 느려지거나 수명도 짧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물론 제조사에서는 제품의 성능의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발열이 있을 때 충전을 제한하는 배터리 보호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충전 시간이 길어지고 또 환경에 따라 기능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의 충전 거치대 위치가 송풍구의 위치에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바람을 차단하거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자체 발열도 문제지만 송풍구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충전 시간과 배터리 수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열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무선 충전을 지원해서 스마트폰의 수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무선 충전 거치대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UCD 고속 냉각 충전 거치대입니다. 역시나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나는 유튜버다 프로젝트 제품이고요. 제품을 판매한 수익금 일부는 좋은 일에도 함께 참여하는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거치대에 어떤 특별한 기능과 효과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나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무선 충전 거치대를 고온에서 사용 시 충전 시간이 2.8배나 느려지고 수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 그만큼 열은 스마트폰에 치명적이고 배터리의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발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제작된 제품이 바로 이 CUCD 고속냉각 충전 거치대야. 즉, 제품명 그대로 충전 거치대에 냉각 기능을 추가한 제품이야. 보통 시중의 제품들도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쿨링팬을 장착한 것들도 있기는 한데 효과가 크지를 않지. CUCD 제품이 역시 기본적으로 쿨링팬을 장착을 했고, 여기서 이 제품에 돋보이는 점은 소형 냉장고나 정수기 등에 사용되는 펠티어 소자 냉각판을 전면의 강화유리 뒷면에 장착을 했고, 차가운 냉기로 고질적인 발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야. 그럼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중에 판매하는 같은 출력의 일반 고속 무선 충전 거치대와 CUCD 고속 냉각 무선 거치대를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 우선 차량 실내 온도는 20도로 설정을 했고, 스마트폰 충전 잔량이 10% 남았을 때 1시간 30분 동안 충전하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확인해 볼게. 그리고 운전 중 발열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유튜브 앱을 작동시켰어. 1시간 30분이 지났고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보니 25%로 확인이 되고,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확인해보니까 스마트폰의 발열 온도가 38도 정도로 나왔어. 다음 날인데 이번엔 CUCD 고속냉각 무선 충전기로 체크를 해볼게. 똑같이 배터리를 10%에 맞춰놓고 1시간 30분 동안 충전을 해볼게. 1시간 30분이 지났고 배터리를 확인해 보니까 44%가 됐고, 스마트폰의 발열 온도는 27도 정도로 체크가 되지. 스마트폰을 빼서 거치대 온도를 확인해 보면 펠티어 소자 냉각판이 있는 부분은 14도에서 18도 정도로 확인이 되네.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의 두 제품이 발열 온도는 11도, 그리고 충전량은 19% 정도 차이가 나온 것으로 나왔고, 펠티어 소자 냉각판이 스마트폰의 발열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충전 속도를 향상시키는 결과가 나왔어. 다시 돌아와서 제품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품의 본체와 A2C 케이블, 그리고 거치대가 대시보드 흡착형하고 송풍구형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거치 스타일이 다를 경우를 위해서 옵션으로 여러 유형의 거치대를 따로 준비를 해놓았어. 제품의 본체는 심플하면서도 꽤 견고하게 만들었고, 화려하지 않은 그레이
투톤으로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으로 돼 있어. 스마트폰의 기종과 규격이 워낙 다양해서 충전 위치를 잡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두 개의 듀얼 코일을 적용했고 모든 스마트폰이 빠르게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했어. 스마트폰을 잡아주는 양쪽 사이드 그립은 오토 슬라이드를 적용했고, 디지털 제품에만 반응하는 센서, 그러니까 FOD 센서를 적용해서 이렇게 손을 대도 아무 반응이 없고 스마트폰을 가까이 해야만 반응이 되도록 했어.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조금 아쉬운 점은, 물론 모든 고속 무선 충전기와 같은 문제지만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공급해주는 스펙을 지원하는 충전기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부분이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겨울철 송풍구의 열기뿐만 아니라 여름철 가혹한 환경에서의 열기, 그리고 스마트폰의 충전 중 발열하는 모든 열 조건이 결국 스마트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너무 빨리 방전되는 것 같다면 거치에서 사용하는 환경이나 습관을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